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전혀 그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 평화 시대가 끝나고 나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내한될 뿐인데 멸종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매월 한 번에 발표하는 거예요. 9번에 발표하게 되고 오늘 주제는 규제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어떻게 규제 패러다임을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시는 것처럼 1,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물질 욕구를 충족시켜줬죠. 그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을 통한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1, 2차 단계, 그리고 3차 단계. 4차 산업혁명은 뭘 충족시킬 것이냐? 인간의 자신의 발현, 자아의 표현,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초연결 지능 사회가 될 텐데, 이 사회 변화가 과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어마어마하게 초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의 제일 중요한 대안은 뭐냐? 바로 규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월드뱅크 자료입니다만, 혁신과 규제는 명백하게 반비례하고 있다. 이것은 프레이저 교수가 이미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 혁신의 이제 규제가 견인차가 돼서 이것이 기업의 수준 비용을 축소시켜서 국고를 증대시키고 규제 비용을 국가의 규제 비용을 축소시켜서 사회적 서비스를 증가시킨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안 했느냐? 너무 열심히 해왔죠. 열심히 본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규제비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여기 김일성 총장님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뒤에 계시네요. 또 최병선 위원장님, 저도 이제 요 규제비위원회로 참여를 맡았습니다. 대한민국 규제가 줄어서 5,000개까지 줄었다가 이제는 다시 15,000개.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규제의 질이 있는 데인데 여튼 숫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규제의 등록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이 규제 개혁에 대해서 각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규제 개혁의 주제, 이명박 정부의 주제, 박근혜 정부의 주제, 특히 박근혜 정부,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규제 개혁 장관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를 한다. 이 단계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새로운 신설 강화 규제가 만들어지면 다른 규제를 없애라는 규제 비용 총량제를 5개 부처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제 영향 평가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기업에 모든 걸 사전에 허가받고 활동을 하다 진입도 그렇고 사전 활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후에 평가하고 사후에 징벌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합니다. 자, 이 원칙 하에서도 이루어졌는데 2013년도는 조금 이상하지만 제대로 시작한 2014년도를 보면 불과 27건의 네거티브 규제 그리고 이 결과가 행정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그냥 행정 효율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 유물제와 규제 기어틴 제도는 각각 기존 규제와 새로운 만기가 다한 규제를 없애는 규제인데 그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규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런 규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금년 들어서도 두 차례 규제 개혁 장관 회의가 있었죠. 우리 3월달 회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관이하는 미니 규제의 핵심을 결정한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관이하는 미니 한다. 그리고 사전 허용하고 사전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런 관점에서 5개 주요 산업에 대해서 3가지 기술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고 여기에 중소기업은 특히 규제 경감을 해주겠다는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대로 되면 대한민국도 조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 개인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동의를 반영하고 사후 활용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알파고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확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규제가 바로 개인정보 규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상태에서 물리적 서버망을, 물리적 서버를 물리적으로 맞물리하라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위한 각 지침들의 방법에다 굉장히 전향적인 것들이죠. 총괄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지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서 규제 혁신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드론과 자율주행차라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현재의 뒤떨어진 분야를 이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대한민국이 뒤따라갈 수 있게 해주겠다. 좀 늦긴 했지만 여튼 규제를 풀다는 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결정들은 사실 만시식단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제는 갈라파고스 현상을 벗어나기 시작한 게 아니냐면 전향적 규제 전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제 혁신을 잠깐만 제가 또 사정을 붙이면 저희 3월 29일 저희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창조경제 포럼에서 주장했던 게 개인정보 활용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활용 규제로 전환해라. 그리고 비식별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해라. 클라우드의 규제를 물리적 맞물리 규제를 철폐해라.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용 규제를 개선하라. 이 네 가지를 주장한 바가 있고 이게 지금 5월 18일 규제 개선에 대폭 반영이 됐습니다. 여튼 대한민국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죠. 한국의 규제 비용은 150조. 물론 정부의 연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보다 훨씬 적습니다만. 그런데 국가의 경쟁력을 보면은 기술과 제도의 합의 국가의 경쟁력이죠. 그럼 대한민국이 이러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에서 기술과 제도 분야가 각각 어떤가를 우리가 놓고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이제 우리 월드이카나의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를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총순위가 26위인데 69위의 제도 경쟁력과 23위의 기술 경쟁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 경쟁력 중에서 규제 경쟁력은 다시 90위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 제도의 문제 중에서도 규제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다. 뭐 이 문제는 지금 명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규제 개혁 방식으로는 뭔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규제 개혁의 문제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국의 이제 규제의 기본 원칙을 보면 OECD가 제시한 12가지 기준, EU가 제시하는 7가지 기준, 영국이 제시하는 5가지, 캐나다가 제시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캐나다 기준을 보면 효과성, 그 다음 효율성, 투명성, 책임, 이렇게 문제를 나눠보고 있죠. 자, OECD 규제 정책의 중요한 요소들을 보면 규제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규제 정책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규제 정책의 핵심은 뭐냐? 국가가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규제를 합니다. 공익이란 용어와 양질이란 용어가 그 핵심이 될 것이고 이 규제 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을 따라서 질에서 양으로 가는 스마트 규제라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만들어지고 규제가 계속 활용되고 결과가 모니터링되고 다시 개선되는 이 일련의 포괄적인 규제의 중체형 접근을 하는 규제 거버넌스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광범위한 플레이어들이 정부기관과 협동과 전문화를 통해서 규제를 개혁해 나간다. 이것이 이제 규제 거버넌스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캐슨에서 문제를 본 게 첫 번째는 뭐가 제일 문제라고 봤느냐. 돈이 없습니다. 규제를 접근하는 대한민국의 사고는 완전히 도둑놈이고 규제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그러니까 국가 전체 규제 비용은 150조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규제 예산은 얼마냐 놓고 따지면 두 자릿수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규제 영향 평가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평가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 평가하는데 3천에서 5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몇 개 하고 나면 규제 예산, 구체 예산 없습니다. 한편 공무원들은 또 그냥 놀고 있느냐? 놀잖아요.
그냥 복수민원들이, 블랙 컨슈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도 놓고 뭐 법무부에도 놓고 여러 부처에 규제 민원을 놓고 과도한 업무를 폭증시켜 있는데 상호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삽질을 하는 규제 혁신의 역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싶습니다. 여기 이제 언론에서도 몇 분 와 계시고 고마운 시간을 해주신 분들인데 문제는 규제 혁신을 통해 가지고 사전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사후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부작용이 생기면은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합니다. 그러면 규제는 다시 더욱 악화돼서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일부 규제를 개혁해가지고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공무원들은 규제 개혁을 하는 척만 하자. 이게 결론적인 경우로 하는 거죠. 단기적 규제 정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규제 개선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가 부분적인 땜빵을 하게 되죠. 수많은 규제를 보면은 규제 파악이 초복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경 규제, 입지 규제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파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전체를 파악하는 규제 맵이 없습니다. 관련 부처 협의와 시간, 사실 그 바쁜 시간에 이 업무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부처 업무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것이 한 개 부처가 여러 부처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상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청정경제연구에서 정리한 규제혁신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돌파를 위해서 가장 규제의 문제, 에드펀테스,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스피노자의 말대로 규제는 한마디로 비용 편익이라는 두 개의 균형 속에서 공익과 사익, 공익의 비용 편익과 사익의 비용 편익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규제는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데 사익과 충돌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것은 충돌, 거친 강요로 갑니다. 그래서 규제보다 문화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규제의 유효성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규제들이 과연 어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데 특히 국가 전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대하는 집단이 정말 그 얼굴 뒤들고 반대하면 그거 돌파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이런 규제 혁신은 문제들을 놓고 보면 두 가지로 먼저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계산이 쉬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계산이 어렵죠. 그래서 일단 쉬운 경제적 문제는 뭐 간단합니다. 비용에서 편익을 뺀 규제 비용을 예, 총합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게 국가의 목표인 거죠. 예. 자, 그러면 공익은 뭐냐면 전체 규제 비용 편익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게 공익, 즉 규제 개혁에 대한 필요 요건이 될 것이고 충분 조건은 이해 당사자의 비용 편익을 조정하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기업은 초기에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면 불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수검사를 합니다. 사전에 전수검사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품질 개선을 통해서 제품의 질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계속 전수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샘플링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 기업의 품질 검사하고 똑같이 사회가 불량 사회의 경우는 볼 거 없습니다. 사전 규제를 해야 됩니다. 아, 불량이 많은데 사전 규제 안 할 수 있나요? KTX 표 안 펴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표 검사해야죠. 그런데 우량 사회가 되면은 그 표 검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신뢰와 비용을 만드니까 검사 안 하는 게 낫다. 이제는 그래서 사후 관리, 네거티브 규제를 하죠. 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어려워 봅니다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런 식을 제가 우리 연구원 중에서 수학과 출신이 있어서 너무 만들어봐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 좋습니다만 개념이 있습니다. 규제 혁신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공익적 가치가 필요 조건이고 사회적 가치가 충분 조건입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하는 경계 조건을 풀어봐라 했더니 뭐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으니까 실제 예를 들어보면 이건 뭐 쉽습니다. KTX에 적용을 해요. 표값이 6만 원인데 적발되면 60만 원, 10배를 물게 되고 검지 비용은 1천 원, 그 다음에 뭐 돈 지불했는데 검수 안 해서 생겨 불만 2천 원, 그러면 이제 각각 우리 게임이론에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변수가 나타나게 되죠. 이 변수를 가지고 공익, 즉
초레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는 레시피티블리를 풀어보고, 그 다음 사회의 입장에서 승객의 전략을 풀어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게, 표 사는 사람이 많으면 검사하지 맙니다. 그 다음에 표를 안 샀을 때 무는 벌금이라는 것은 내가 걸릴 확률보다 높게 매겨져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표를 안 샀을 때 걸릴 확률이 10배인데 그러면 10배를 물리는 게 아니라 더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10배지만 여러분 100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 문제만 가지고 규제를 풀리면 좋겠습니다만 규제는 많은 정치적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정부의 역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열심히 감사를 하죠. 그래서 영수증 체적의 체계가 잘못되면 그거를 감사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정부 부처는 아 이제 영수증을 좀 더 명확히 관리하자 그래가지고 영수증의 한 금액을 관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럼 하급부가에서 뭘 하느냐 일일이 거기다가 사진 찍어 부처라부터 그 다음에 관련 정보를 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중에는 또 우리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하는 건지 이런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건지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뭐라는 해제들만 감사해야지 정책 감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 대한민국의 규제를 협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국가재단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언론의 규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죠. 쓰리마일 사태, 엔론 사태, 한국도 세월호 사태 이런 거 만들어지면은 열심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하기 시작하면 무지하게 많은 규제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IFRS의 과도한 규제란 것도 이 당시 엔론 사태가 규제는 과잉 대응 중에 하나죠. 여기 밑에 있습니다만 일하는 국회, 지난 19대 국회는 거의 법률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만 법률을 말에 틀세 통과시키는 국회는 그러면 좋은 국회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법률이 좋은 법률이 있고 그리고 이익집단의 우선 법률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체도 그 안에 우량 법률, 불량 법률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일하는 국회의 법률 양산이 규제를 또 양산하게 되죠. 규제 정치적 역학의 문제를 보면 규제 개선을 하면은 규제가 개선되기보다 규제가 복합화되는 복잡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금융규제, 교육규제 많은 규제들이 실제 세부 지침에서 규제할 수 있는 기관들은 법과 시행령을 바꾸면은 지침과 내부 운영으로 그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 헬스케어의 데이터를 우리 클라우드에 올릴 수 없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규제를 이제는 올릴 수 도록 바꿨더니 그 다음에 세부 규제가 더 생겼습니다. 무기가 더 생겼어요. 그 클라우드를 망을 서버 위치를 지정한다. 클라우드의 서버 위치 지정하면 클라우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는 선로 자체를 전용선을 써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 쓰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자, 미시적 공익정책에서 거시적 규제로 가야 되고 단기적 효과에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신규 규제를 만들면서 구규제를 방치하게 되면 이중규제가 되죠. 자, 규제 경제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권력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내가 1년에 1000억을 예산을 다루거나 아니면 몇 개의 규제 법률을 갖고 있거나 이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은 워낙 높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법령 미군과 규제도 하고 지방조례 규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인터넷에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공인인증서 그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공인인증서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손실을 가져왔는가 이 손실은 100조가 무조건 넘습니다. 이 4대강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 공인인증서가 어디에 근거한 규제인지 아십니까? 정부 법령에 없어요. 그거는 금융감독원의 내규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정부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내규를 가지고 100조가 넘는 국가적 손실을 만드는 공인인증서 규제를 해온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법령 미분거 규제입니다. 각종 각종 인허가 규제, 진입 규제, 강력한 로비 그런 거로 만들어지면 이익 집단이 만들어지죠. 진입 규제는 항상 이익 집단을 만들게 돼요.
그 이익 집단은 자기네 이익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로비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 안 갖추면 이상한 집단이죠. 그러면 이 로비 역량을 가지고 학자들하고 이제 연결하면 전문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전문성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하죠. 네, 어렵게 만들면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폐쇄된 마피아 조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국민청소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겪어봤죠. 그래서 규제 이익 집단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것이 심지어는 공무원과 연합세력화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이 단계에서 공무원이 굉장히 이 문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한민국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체제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자, 규제 정책적 역할의 마지막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150조 규제 비용을 10% 줄이면 15조니까 지금 우리 해운 항만과 조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이걸로 다 조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규제가 국가발전 핵심이라 그러는데 규제 개혁 예산을 다 합쳐도 이건 두 자릿수를 넘어본 적이 없다. 제가 100억 미만이라고 이걸 반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업에는 규제 수능 조직이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규제 예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규제 예산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모든 기관과 또 기업들이 규제 수능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서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을 하게 되죠. 제가 당뇨폰을 만든 2002년도에 당뇨폰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US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걸로 국가와 환자의 이익이 되고 공급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영역 규제 문제를 침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무비용 실시간으로 혈당 측정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편익의 3조가 발생한다. 이게 제가 쓴 보고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국가 전체 플러스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국가 전체 플러스의 결과를 국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정보 개발 대 국민 교육이 필요하고 이 도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해관계 집단들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3차 병원들이 문제가 되죠. 1, 2차 대의들이 문제가 돼서 이들에 대한 의료 수익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이래야지 이해관계가 만들어지죠. 이해관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품질 저하를 뒷받침할 수 있는 3차 병원의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지원 요걸 통해서 국가 전체 이해집단의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이게 국가 전체의 규제를 만드는 방향입니다. 즉 규제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발생한 외부 효과의 원인인 정부와 힘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 사회 전체 가치를 높이고 참여자 이해관계를 정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 규제 평가를 하고 국민 참여를 확산하고 규제 주체들의 경쟁을 강화하게 된 평가 활용 관리의 순환 구조를 가져가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엘스 원격 당뇨폰 당뇨 관리를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는 과학 기술이 얘기하는 통신 의료 앱 서비스 센서 등의 규제, 인문이 얘기하는 개인 정보 개인 건강, 그다음에 경제 사회가 얘기하는 보험 M&A 주식 옵션 복합 계약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복합화돼 있습니다. 이 반성계에서 복잡계로 가 있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모든 게 연결되고 지능적인 사회라고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미정이상. 하나 확실한 것은 이것은 물리공간과 현실적인 공간이 융합한다. 그래서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혹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은 용어로 대변될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물질로 만들어진 소유의 세상은 편집 복제가 불가능하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법칙이 작용되고 온라인은 편집 복제가 가능하니까 과잉성으로 운명의 법칙이 작용되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놓고 보면 데이터가 우선 수집돼야지 현실의 가상으로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당뇨폰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어떤 쌓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길이 막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막혀 빅데이터를 모았으면 모은 빅데이터를 다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서 최적의 의료 관리를 해준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ULC의 개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입되는 제도가 IoT에 관한 제도, IoB에 대한 제도,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에 관한 제도, 인공지능과 오프라인 서비스 융합에 관한 제도, 이런 규제들을 우리가 다 풀어주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 데이터가 발생하고 이것이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돼서 서비스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는 주로 디바이스를 규제하고 있는데 디바이스의 규제, 데이터의 규제, 서비스의 규제 이것이 융합된 규제로 간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거죠. 여기에 수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4차 산업혁명은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제조 분야,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자동차, 금융, 교육, 관광 모든 분야에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시죠. 자율주행차의 경우 우리 자율주행차를 뭐로 볼 것이냐, 기술의 융합이냐. 기술 융합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 네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 수집 단계를 보면 무선 설비 규칙, 주파수 선배, 그 다음 IoT 전용요금, 우리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이다 주파수가 전부 다 지금 방송으로 가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저장 분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가치창조, 자동차 튜닝 규정, 관리법, 시행 규칙,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보장법, 성능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때마다 풀 수 있는 못 풉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네거티브로 가야 되느냐? 이걸 사전에 모든 걸 풀어가지고 이 로지스틱스 문제에서 아마존과 경쟁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어느 하세월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금융 분야에서 왜 우리가 핀텍에서 중국의 현질이 뒤졌는가? 이 모든 규제를 우리는 다 사전에 규제를 하니까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리바바 기술 정말 별거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6년 늦게 출발한 저 페이먼트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규제의 벽이 없이 사업을 만들 수가 있었죠. 헬스케어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분야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어떤 식으로 대체할 것인가, 똑같은 모델로 모든 산업 분야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 변화는 이제 구조적 변화가 되죠. 우리 과거에 우리 인프라 도로, 빌딩, 항만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O2O 세상에서는 4차 산업에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이런 O2O 인프라로 바뀌어납니다.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가 대처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이 밀고 나가시가 봄에는 봄 모습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 모습이 있죠. 근데 겨우 가을이 됐는데 이렇게 있는데 겨울이 되면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규제는 옷이죠. 시대 변화가 되면은 그래서 옷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규제는 옷인데 4차 산업혁명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변화 속도가 지금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확보하고 있죠. 초고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규제 개혁 속도를 끌고 가서는 이거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술이 복합화되고 있죠. 초고속이라고 초융합이라 두 개의 패러다임이 뭘 만들어냈느냐, 규제 지체 현상과 규제 장벽 현상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규제 지체와 규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지체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장벽은 규제 인프라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스마트하게 만들고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게 그냥 갈 수 있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2x2 매트릭스가 이제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개별 규제에서 규제 인프라로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파지티브 규제 시스템이죠. 이것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 갔던 이걸 뛰어넘어서 생태계적 인프라인 네거티브 규제 인프라를 가는 3차 산업혁명의 규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 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의 대비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3대 규제, 스마트 규제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규제 인프라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우선 첫 번째 평가 시스템이 있어요. 우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몇 킬로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한 규제 영향 평가. 그 다음 활용 체계가 있어야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활용 체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것이 지속 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 평가와 예산 책정에 대한 룰이 있어야 돼요. 자, 규제 영향 평가를 보면은 고품질 규제 이거 잘 발전시켜서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저품질 규제는 계약 대상인데 이 규제 총량제의 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가 동원해가지고 개별 규제를 다 평가한다. 우리나라 15,000개 규제 평가하면 5,000억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1년에 매년 우리가 5,00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 안 되니까 이것을
인공지능 평가하고 결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국조실에서 지금 이창수 대통령님, 국장님 오셨습니다만 시범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특정 기관에 제가 요역으로 줘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잘할 것이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파 챌린지 가듯이 이 문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앨범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 데이터를 주고 인공지능 챌린지 프로젝트를 하면은 알파 챌린지처럼 굉장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제대로 개선되기 시작하면 부처별 규제량, 영역별 규제량, 지역별 규제량이 평가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알파고 하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이것이 저비용으로 만들어지겠죠. 규제 활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규제 맥과 검색이 있어요. 지금은 창업하는 사람이 내 창업하는데 어떤 규제가 있지?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잘 못 찾아요. 그 다음에 규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한테 잘 모르고 부처별로도 따로따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규제에 의한 소통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 평가는 이것이 미국 옴부즈만의 핵심 수단이 정부의 평가입니다. 정부를 규제 개선 속도와 품질, 비보호 정책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죠. 이걸 가지고 저는 적어도 규제 개혁에 대한 성과에 대한 1% 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정부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규제를 개선할 것이다. 제가 만들었던 기업 허민만 씨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민네트가 열린 소통이고 규제 입장법이 스마트 규제고 정부 규제 평가 요금까지 제가 만들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거티브 규제 프로젝트입니다. 네거티브 규제 프로젝트는 네거티브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진입 규제, 사전 규제, 영역 규제, 데이터 규제라는 소위 원칙 금지에서 원칙 진입을 하고 이것이 보통 네거티브는 생명, 환경 이런 분야는 적용 안 한다는데 요즘은 IoT, IoB 기술 발달로 이쪽에서도 네거티브가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 자율 툴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가는 단계에서 우리는 뭘 살려낼 수 있느냐. 창업을 사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연대 보증을 시키니까 성공의 씨앗이 돼서 창업을 안 합니다. 이걸 모랄 헤드만 징벌하는 제도로 가면 국가가 혁신 국가로 가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대표적인 공인인자 사전 규제가 철폐되니까 다양한 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표준에 따라가고 액티브엑스 보안 문제 해소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2014년도 제가 15년도 2월에 했던 거잖아요. 자, 네거티브 규제 성과를 보면은 행정연구원 발표는 이렇습니다. 단순한 행정병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현과입니다. 그리고 질적 평가도 실익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자, 그 걸림돌이 뭐냐? 사회적 신뢰 수준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지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KTX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를 안 사고 탔던 사전검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사전검사를 없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좌석 확인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확인 비용이 안 들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 징벌에 회의에 징벌을 가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에 관한 디딤돌 프로젝트 핵심이 됩니다. 이런 네거티브 규제에서 굉장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네거티브 데이터 정책. 지금 정부 기관 보면 정부 공무원들은 PC를 두 개 쓰고 있습니다. 내부 PC, 외부 PC. 망분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망분리로 인해가지고 국가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왜냐? 데이터 분리가 안 된 상태로 망분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안보와 개인비밀 대비하고 모두 외부망으로 가서 데이터 분리하는 프로젝트를 좀 신속히 시행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네거티브 규제를 위해서 하는 우리 프로젝트에서 규제 프리존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규제 프리존이 도입되면서 여기에 그레이존, 기업 실증 특례, 시범 사업 규제 특례라는 굉장한 특례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새로운 규제들이 규제 개혁이 만들어집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고 이것이 혁신의 선도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일본의 국가 발전 특구법을 그대로 우리가 규제 프리존이 벤치마킹한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에서 일본은 이 제도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뒀는데 한국은 수도권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제외는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하늘의 규제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이렇고 규제 프리존의 문제가 뭐냐면
총리적 네거티브로 가야 되는데 실제 내부를 세부를 보면 선별적 개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 규모에 대해서 유죄라기 되지 않은 프리존 특별법이 이제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리고 핵심 사항이 이제 법제화 되겠죠. 중요한 건 정부, 저기, 수도권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하고, 기술에 국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네거티브 규제 원칙 준수, 관광산업을 내놓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에 지도 서비스가 지금 우리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 거버넌스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도는 이상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보면 한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5대 분야의 특징이 뭐냐면 OECD 바닥권이죠. 특징이 보급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갈라파고스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왜 문제가 되냐. 개방되지 않으니까 규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 데이터만 개방하는 게 조직을 개방하고 정책을 개방하고 예산을 개방하는 정부 3.0으로 가는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공무원. 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규제 전문 공무원이 없어요. 전문가는 유연한데 비전문가는 경직됩니다. 대한민국 규제가 왜 경직되어 있느냐? 잘 몰라서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이 순환보직을 기본으로 하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말이 통할 만 하면은 그 담당자가 이동을 해버리죠. 네, 우리 이창수 부장님까지 오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동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왜 순환시키느냐? 결탁한다 이거죠. 결탁을 투명성으로 뒷받침해야지 이것 때문에 이동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배심원 제도를 대폭 강화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제 처리 정보를 완전히 개발해라. 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정부 조직의 개방력 힘에서 감사원은 물리화시켜서 정책감사를 금지시키고 좀 지나치다고 볼지 모르지만 감사원은 대부분 국가의 기본 방향 국회로 가 있습니다. 정부 조직에 있었는데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선진화되면서 저품질 법률을 검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 업선을 유통해야 합니다. 정부 3.0은 배수제, 배심원 제도하고 기수별 조직이 있는 건 다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고시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게 규제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4대 실천 방안으로 규제 인프라 프로젝트, 규제 장벽을 없애는 거죠. 규제 실천 없이는 네거티브 디딩도, 그 다음 규제 프리존 개선, 규제 거버넌스 장벽, 요 네 가지를 저희들이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각각 규제 인프라에는 스마트 규제 평가 시스템, 이걸 챌린지 프로젝트 하라. 그 다음에 활용하고 부채평가를 해서 1% 인센티브입니다. 네거티브에서는 참여자부터 시작해서 특히 시장 규모가 작을 때는 규제를 미집니다. 규제 프리존에서는 네거티브 원칙을 준수하고 수도권을 포함해라. 규제 거버넌스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규제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고 스마트 규제 평가입니다. 예, 우선 이런 일을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 150조 중에서 3분의 1, 50조 혁신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